경제성 안전성 사용 후 해결력. 원자력의 장점. 원자력의 중요한 특징은 적은 양의 원료로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은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가장 싸게 발전할 수 있는 경제성의 근간이 됩니다. 석탄과 비교한다면 원자력 연료가 1톤이 필요하다고 하면 석탄은 이 원자력 연료의 15만 배, 즉 15만 톤이 있어야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면적에 원전 연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30평짜리 아파트 정도인 100평방미터의 면적만 있으면 1기가와트의 원전연료 25년치를 저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환경성입니다. 원자력은 가동 중에 전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나올 수 있기에 생애 방출 이산화탄소량이 킬로와트시당 12g 정도로 석탄 820 그리고 LNG 490에 비해 훨씬 적은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은 무탄소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의 단점. 하지만 단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지를 하더라도 붕괴 잔열이 발생합니다. 원자로 정지 직후에는 열출력의 7%가 나오고 한 달이 지나도 0.13%가 나옵니다. 이것은 1kW의 전열기 5000개가 원자로에 있다고 보면 되니까 굉장한 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을 항상 잘 냉각시켜줘야 하기에 냉각계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방사성을 띤 폐기물, 즉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방사성을 강하게 내는 것은 핵분열 생성물인 핵분열 파편입니다. 이 물질들은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300년 정도 지나면 다 소멸됩니다. 사실 300년도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 있는 1% 정도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 같은 초우라늄 원소는 반감기가 수천 년 이상 되기 때문에 방사능이 오래갑니다. 반핵 인사들이 10만 년 이상 관리해야 된다는 물질이 이겁니다. 그러나 초우라늄 원소는 수용성이 극히 낮고 물질 이동성이 작기 때문에 500m 지하에 처분했을 경우 지표로 나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0입니다. 따라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은 300년 정도 관리해야 할 핵분열 파편 물질입니다. 따라서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300년 동안 지속되는 핵분열 생성물입니다. 이런 원자력의 단점이 크게 부각이 되어서 탈원전 정책이 이런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고 결국은 그게 일방적이고 급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탈원전 정책은 원전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것이라 우려됩니다. 17년 6월 달에 고리 1호기 연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고 1368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사고 피해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닌 쓰나미가 원인입니다. 태평양에서 일본 동해안을 바라보는 그림인데요. 동해안에 5개의 원전 부지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왔을 때 모든 발전소는 안전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발전소만 40분 뒤에 온 쓰나미 때문에 범람이 되어 비상발전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고 수소가 축적되어 원자로 건물이 폭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앙에 훨씬 가까이 있는 오나가와 발전소는 부지를 더 높게 건설했기 때문에 쓰나미 피해가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방사선 피해로 죽은 게 아니라
대피 생활을 하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피소에서 노환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오나가와 발전소가 잘 견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50여 년간 600여 개의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 원전 치사 사고는 딱 한 건인 체르노빌 사고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과 같이 견고한 이런 격납 건물을 갖추고 있는 원전인 TMI 이 발전소는 원자로가 녹았지만 격납 건물이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차단해 발전소 외부로의 방출이 없었으며 주위의 환경오염 또한 없었습니다. 쌍둥이 발전소인 TMI 1호기가 그 이후 40년 동안 가동 후 작년에 퇴역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나라 원전이나 TMI 원전과는 달리 격납 건물이 작고 벽 두께가 얇았으며 체르노빌 원전은 격납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4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이 체코 가서도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생명 안전성이 아주 높음을 입증해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코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바비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완벽한 기술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수주에 나섰고 바비시 총리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40년간 원전 운영의 무사고와 비용 추가 없는 우리 기업의 완벽한 기술을 설명하자 바비시 총리도 UAE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잔열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5년만 지나면 사용 후 해결료에서 나오는 열은 1.2kW 전기 다리미에서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만 풀에서 냉각하면 꺼내서 밖에서 보관해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물질은 오래가지만 대부분의 핵분열 생성물은 300년만 지나면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2초 우라늄, 플루토늄, 그리고 아메리슘 이런 물질들이 방사성이 오래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물에 녹는 용해성이 매우 낮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 사용 후 해결료는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두꺼운 구리 용기에 담아서 지하 500m의 구멍을 내고 묻은 다음에 주위에는 방수제로 잘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로 채워넣습니다. 벤토나이트는 물을 먹으면 더 단단해져 물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고 구리 또한 물에 대한 부식 저항성이 매우 강해 물이 사용 후 해결료에 침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핀란드에서는 실제로 건설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비용이 좀 많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리가 내부 식성이 강해서 쓰지만 그만큼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고학적으로 구리가 내부 식성이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바닷속에 침몰된 스웨덴 전함 바사에서 출토된 동전, 청동 대포 등이 0.1 마이크로미터밖에 부식이 안 되었는데 이 정도 부식률을 1cm 두께의 구리로 환산하면 10만 년 이상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2400년 전에 고조선 청동 거울 또한 13,000여 개의 선문양이 있는데 부식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앞과 같은 예시들은 구리가 얼마나 내부 식성이 좋은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의 양이 많이 필요하기에 경제성을 생각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감기가 긴 플루토늄 같은 초우라늄 핵종이 구리 용기를 뚫고 밖으로 새어 나온다면 물에 잘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 퍼지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오클로 지역에서 약 20억 년 전에 형성되었던 천연 원자로를 보면 그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우라늄의 농축도가 지금에 비해 훨씬 높은 3.7%까지 간 상태도 있었는데
그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담속재 역할을 하여 임계를 유지하면서 핵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핵분열 생성물 초우라늄 원소들이 핵분열을 했던 위치에서 수미터 밖에 이동을 안 한 것을 봐서도 이런 초우라늄 원소들은 빠져나와서 물과 접촉하더라도 잘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면 됩니다.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을 할 때에는 이러한 건식 저장 용기를 만들어서 사용 후 핵연료 집합체를 넣고 야외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스위스에 있는 건식 저장 시설인데 원전 2기에 50년 동안 사용해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한눈에 보이는 공간에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사람이 그 주위를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원전의 사후 처리 비용, 즉 해체를 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 처분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 원전 해체 원가가 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원전 발전 원가의 15%가 사후 처리 비용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원가는 킬로와트 시당 약 54원 정도가 되는데 15%면 8원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발전량으로 고려를 해보면 591억 원이 매년 적립이 되고 4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하면 2조 4천억 원이 되어 충분한 비용이 사후 처리 비용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후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전의 발전 단가는 여러 발전원 중에 최저입니다. 2019년의 경우 원전은 킬로와트 시당 58원으로 123원인 LNG에 비해 반도 안 되고 해양광에 비해 2.7배나 낮습니다. 한전은 원자력, 석탄, LNG 등 여러 발전원에서 전기를 구매하는데 평균 구입가를 보면 작년에 90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11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원자력의 경우는 60원에 사서 110원에 파니까 50원이 남기 때문에 한전은 원전 1기로부터 연간 4,400억 원, 전체 원전에서 연간 6조 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이익을 가지고 비싼 태양광 보조금 같은 것에 사용을 합니다. 원전은 한전의 효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과 안정성을 골고루 갖춘 우리 원전, 잘 이해하셨나요? 위영상은 주한규 교수님의 우리나라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편에서 만나요.